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83페이지 계약의 효력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계약의 효력 부분은 시험 문제가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 세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483페이지 보시면 1. 쌍무 계약의 효력, 쌍무 계약의 특질이 나와요. 자, 쌍무 계약은 뭔가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죠. 따라서 쌍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이게 뭐죠? 성립상의 결연성. 또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뭐죠? 이행상의 결연성이죠. 또 쌍방 모두의 채무가 있어야 쌍무 계약이므로 한쪽 채무가 소멸한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존속상의 결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쌍무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해요. 시험에 잘 나오고 좀 어렵습니다. 자, 484페이지 보시면 일단 의 네가 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항변권이다. 2번 법적 성질이죠. 자, 동시이행항변권은요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쌍무계약의 내용인 것이에요. 물권이 아니네요. 절대권이 아니네요.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의 내용, 계약의 내용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성립요건 가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다시 말하면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둘다 모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같은 계약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게 기여하세요. 근데 요 중에 4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을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한 경우에는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꼭 그러느냐? 예외가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후행 의무자죠. 상대방이 이행 지체 중 죄송합니다. 상대방이네요. 자, 선이행 의무자죠.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안 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죠. 후이행 의무자죠.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선이행 의무하면 예로서 기억해 두시면 쉬워요. 중도금을 떠오르시면 돼요. 선이행 의무가 뭐가 있다고요? 중도금.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겠죠. 진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현찰 박치기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나눠주죠.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나중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요? 잔금을 주기로 하는 거죠.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과 이전 등기죠. 정확히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요 중도금은 등기 서류를 교부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선이행 의무인 것이고요. 따라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날 네가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요, 중도금을 주기로 한날 혹시나 싶어가지고 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떠봤더니 갑자기 가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없는데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 지체죠. 안 주고 은근깎은기로 버텼더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한 날이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주고 하면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요. 지연손해금,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뭐라고 할수 있냐면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요.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도 함께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판례 읽어봅니다. 자, 486페이지 오시면 판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만 읽어봅니다. 자, 보세요.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이행시입니다. 잔대금 지급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중도금과 지연손해금이죠. 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채무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고 무슨 말입니까?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을의 이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따라 등기 서류 안 주면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더라도 더 이상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행정권을 소멸시켜야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동시이행 행정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을이 동시이행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더라면 갑이 을에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원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행정권을 뭐 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등기서류를 교부한다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다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계속해야 상대방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해야 돼요. 이게 비싼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세권에서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니까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준다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과 맥락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한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동시이행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핵심 강의 노트로 이게 정리해놨는데 그 강의 노트 밑에 보면 깨알같이 막 나와 있거든요. 깨알같이 기억하지 마시고 정리되어 있는 대로 크게 크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동시이행변권은 언제 인정되느냐? 첫째,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인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내용인 담보책임도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2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인관계. 뭐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아니면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행관계. 전세권이 소멸됐습니다. 원상회복해야죠.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의 반환은 동시행관계. 원상회복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됐습니다. 임차권이 소멸됐어요. 원상회복해야 되겠죠.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뭐죠? 동시행관계죠. 3번.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인지 아니면 유치권인지 여부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해요. 만약에 기억나실 거예요. 필요비, 유익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고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매매 쌍무계약이죠.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그 손해배상 채권도 뭐인 거죠?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그 다음에 변제 돈을 갚는 것과 채권증서 차용증입니다. 채권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행관계예요. 따라서 영수증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담보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아서 대출금 갚으러 가가지고 아가씨 나 이 근저당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아라고 해봤자 콧방귀도 안 끼는 거다. 먼저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받아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따라서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우리 판례가 저당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담보하게 설정하는 저당권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변제와 담보 말소가 동시 이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권리금 상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반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가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행관계야? 아니 손해배상 해주는 것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행관계냐?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것도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할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일정 기간 방해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방해라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행관계냐에 대해 우리 판례는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488페이지에 판례들이 나오죠.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90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 해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동시이행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 목적물의 반환 의무는 동시인 관계죠. 전세권인 소멸돼서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인 것처럼 4번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4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5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 없다. 매매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할 의무는 있죠. 합쳐보자고요. 매매 대금은 줄 필요는 없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는 있는 거니까 매매 대금 안 준다고 협력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통신관계 아닙니다. 5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죠. 1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했어요. 자, 건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거든요. 그러면 쌍방간에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겠죠.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뭐가요? 매매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럼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니까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죠. 매매는 쌍무계약에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네요. 자, 효력입니다. 자, 일단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죠? 주장이 필요한 거죠. 자, 어찌고 보면 또 대표제가 나오죠. 동시행변권은 대표제가 맞습니다. 그죠? 중요하니까.
자, 491페이지입니다. 동시이해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2번. 자, 보세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동시이해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경계가 이행인가요? 경계 어디서 등장했죠? 법정 추인, 취소권에서. 경계는요? 이행입니다. 경계는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경계하면 뭐예요? 이행인 거죠. 이행한 거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겠죠. 따라서 2번. 동시이행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번 문제 볼까요? 동시이행 관계 있지 않는 것은 1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죠. 자, 2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이건요, 일종의 교환이거든요. 쌍무계약이거든요. 따라서 뭐죠? 동시이행 관계겠죠. 3번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원상, 쌍방간의 의무도 뭐죠? 동시이행 관계죠. 5번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 의무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에서 할 거예요. 답은 4번이네. 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시이행변권이라는 것은 갑의 입장에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거죠. 또 을의 입장에서도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게 동시이행변권이에요. 동시이행변권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문제.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이거잖아요. 개똥이가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안 하면 나도 못해. 이게 동시이행변권인지 당신도 아니고 너도 아닌 엉뚱한 개똥이가 안 하면 나도 못할래. 이게 동시이행변권일 수는 없는 거죠. 잡은 생각해서 여러분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고 갑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갑이 돈을 못 갚아서요.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경락을 받았네요. 그러면 경매 대금은 누구한테 갑니까? 채권자에게 가겠죠. 그죠, 여러분들? 돈은. 또 이전 등기는 누가 해주겠습니까? 갑의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그죠? 근데요. 이 경매가 무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돈은 을이 병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등기는 병이 갑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을이 안 하면, 제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뭐일 수 없어요? 통신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4번.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일 수가 없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492페이지에 위험부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